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해양대 판도라의 상자 회사대학 학생들의 기숙사인 승선생활관을 파헤쳐보겠습니다. 같이 출발해볼까요? 이곳은 각종 집합시 모이는 공터인 태평양입니다. 다음은 우천시 집합장소인 대서양입니다. 우천시에는 대서양으로 고고! 이제 방을 살펴볼까요? 방은 2인 1실의 구조로 와이파이와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 카드키를 꽂아야만 불이 켜집니다. 사진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옷장과 신발장도 있습니다. 베란다에서 바라보는 전망입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베란다 옆에는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보일러실에서도 역시 아름다운 바다가 보이네요. 화장실은 각 방에 하나씩 있으며 지정 시간에만 온수가 나온다는 점 유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선생활관에는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각 층마다 체력 증진을 위한 운동기구가 마련되어 있고 동기들과 전망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휴게실은 학생들의 공부를 위한 공간입니다. 시험 기간에는 사람이 많으니 먼저 움직여야겠죠? 세탁실은 각 층에 있으며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건조실은 세탁실 옆에 있는데요. 건조기는 1,000원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분리수거장은 각 층 엘리베이터 옆에 있습니다. 스터디룸은 자습, 팀 과제 등을 위해 많이 사용되며 저녁 인원 점검 전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새벽 2시까지 이용 시간이 연장됩니다. 체력 단련실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한 달 만 원에 이용 가능합니다. 학생장, 사관부, 그리고 체력 검정 우수자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체력 검정 우수자, 도전해볼까요? 다음은 38주년 기념관입니다. 회사대학 82학번 36기 졸업생분들이 졸업 30주년을 맞이하여 재학생들의 꿈을 키우는 공간으로 제공해주신 공간입니다. 뜻깊은 공간인 만큼 청결하게 이용해야겠죠? 승선생활관 1층에는 GS25가 있습니다. 승선생활관의 특성상 재학생들의 이용률이 높아 전국 매출 2위라는 소문도 있답니다. 다음은 편의점 옆에 있는 식당입니다. 승선생활관은 학년마다 식사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식사 시간은 다음 표를 참고해주세요. 학년 시간은 꼭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음식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가져가면 좋겠죠? 식당 입구에는 다양한 공지사항을 알 수 있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또한 농협 ATM 기기가 있어 편리하답니다. 학교로 택배나 우편을 배송한다면 우선 이곳에 보관하게 됩니다. 그 후 우편물 보관소에 계신 당직 사관에게 보고하여 택배나 우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라관 기숙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아라관의 입구는 혈관 인식을 통해서 출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아라관의 방안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방으로 들어가면 책상이 가장 먼저 보이고 창밖의 풍경과 옷장이 있는 베란다,
침대는 2층 침대로 되어 있고요. 화장실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수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룸메이트 간의 합의가 필요하겠죠? 3층, 7층, 9층의 복도에는 작은 정원이 있습니다. 눈이 깨끗해지는 것 같네요. 아라관의 각 층에는 휴게 공간이 있는데요. 모두가 함께 쓰는 공간이니 서로 배려하면서 사용해주세요. 또 복도를 지나가다 보면 세탁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탁기를 사용할 때는 다른 사람과 세탁물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아라관 밖의 풍경입니다. 1층에는 흡연 장소와 이렇게 분리수거 장소가 있고요. 2층으로 계단을 따라 올라가 볼게요. 여기는 음료수 자판기가 있는 테라스가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휴식을 취하기 아주 좋은 공간이에요. 2층 건물 안쪽에는 매점이 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밤 9시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건 동전 교환기고요. 이 안쪽은 식당입니다. 식사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일과 주말의 식사 시간이 다르니 주의해주세요. 대학 생활을 하다 보면 끼니를 거르게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규칙적인 식사를 통해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합시다. 아침을 신청했다면 식사 대신 빵을 가져갈 수도 있으니 꼭 챙겨 먹도록 해요. 식사를 마치고 나면 2층 테라스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아라관 소개 영상은 잘 보셨나요? 그럼 이제 다음 기숙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숙사는 누리관, 입지관, 아치관 총 3곳인데요. 아파트형 6인실의 기숙사인 누리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이름처럼 그리고 섬에 위치한 캠퍼스의 특성상 바다와 가깝습니다. 바다와 가까운 만큼 기숙사에서 즐길 수 있는 바다 경치 또한 일품이죠. 누리관은 2인 1실로 이용하는 3개의 방, 그리고 거실과 샤워실을 겸하는 화장실로 이루어진 구조입니다. 베란다의 전경이 정말 예쁘죠? 보기만 해도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누리관에서는 매일 이렇게 바다를 볼 수 있답니다. 다음은 사물함 및 거실입니다. 사물함은 총 6개로 1인 1칸씩 이용할 수 있어요. 이곳은 화장실인데요. 화장실의 가장 안쪽에는 하나의 샤워 부스가 있습니다.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배려가 필요하겠죠? 각 방에는 이렇게 2층 침대와 책상이 있습니다. 누리관은 6인 1실이라는 기숙사의 특성상 복작복작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기숙사입니다. 또 방과 베란다에서 보이는 바다 경치는 사철 내내 아름다울 정도이죠. 바다의 경치를 즐기고 싶다면 누리관은 어떠신가요? 누리관의 지하에는 샤워실, 탈의실 및 여러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길게 늘어진 복도에는 세탁실과 화장실, 그리고 건조실이 있습니다. 출출할 때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컵라면 자판기도 있고요. 지하실의 복도는 공간이 협소한 만큼 슬기로운 헤드인으로서 질서있게 이용해야겠죠? 다음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입지관입니다. 학교 정문에서 보이는 한국해양대학교라는 글씨가 적혀있는 건물이 바로 입지관이에요.
신발장, 책상, 작은 옷장과 침대로 1인실에 걸맞은 설비로 이루어져 있어요. 화장실 너머의 창문으로 가끔 동물들이 보인다고도 하네요. 헤드인 여러분들의 질서 있는 이용 부탁드려요. 현재 샤워실이 공사 중이라 영상에는 담지 못했습니다. 물론 음료, 과자 및 컵라면 자판기는 빠질 수 없겠죠? 이곳은 입지관 좌측에 위치한 분리수거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숙사는 원룸형의 기숙사인 아치관입니다. 일몰경 복도에서 보이는 넓은 해안 경치는 단연 최고! 대학원생에게 있어 최적의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넓게 펼쳐진 부산항과 바다가 보이시나요? 아치관 옆에 있는 가온관의 스터디룸입니다. 시험 기간에는 학구열에 불타오르는 학생들로 북적인답니다. 특히 창가 자리는 바다가 보여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가온관은 기숙사생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스터디룸 이외에도 관생들을 위한 공용 컴퓨터, 복사기와 자판기, 정수기, 간편한 조리시설이 있는 취사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물론 배달음식도 시켜드실 수 있어요. 동기들, 선배들과 같이 배달음식을 시켜 먹으며 추억을 만들기도 하죠. 지금까지 해양대학교의 전통을 잇는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진 기숙사들에 대한 소개 어떠셨나요? 자랑스러운 해대인 여러분, 모두 캠퍼스에서 만나요.